경기도는 오는 17일까지 경계양 레저 인력양성센터가 운영하는 2022년도 해상엔진 테크니션 양성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계양 레저 인력양성센터는 해양 레저 유지보수 분야 기술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현장 실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6년 9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교육기관입니다. 이번 1기 양성 과정의 모집 규모는 15명으로 오는 2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14주 총 457시간 동안 해상엔진 초급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 자격은 해양레저 산업 분야 취창업 희망자로 기계정비 관련 전공자, 유사 경력 소지자, 여성은 선발 시 우대하며 참가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해양레저 인력양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